뒷보여주죠 어기던 파랑새 마음에 파다 어기던 파랑새 부시신 날개 이제시에 벗어 늘 곁에 두고 싶던 파랑새 마음속에 파란 눈물 떨구고 꿈결처럼 먼 하늘로 날았네 삐리삐리삐리 파랑새는 갔어도 삐리삐리삐리 지저귐이 들리네 삐리삐리삐리 파란 눈물 자욱이 삐리삐리삐리 내 마음 물들이네 백이성 이종원 결승 진출 세 번째 대결 나비 원미연 대 박준석 파스칼 1990 그땐 그랬지 아 이번에 모실 아, 두 분은 먼저 우리 나비 씨하고 원미연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.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. 서태지 씨가 곡을 준 분이 몇 분 안 돼요 대한민국 가수 중에 양현석 씨 있고요 원미연 씨가 있습니다 네. 이게 웬일입니까? 제가 정말 이 얘기할 때마다 서태지 씨한테 참 미안해 예. 어. 이거 저 이 곡 받고 정말 100만 나갈 줄 알았거든요 100만? 거기서 제가 랩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랩을 했어요? 네 예. 아. 서태지 씨가 랩을 앞에다 넣어준 거예요 아. 그러면서 랩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행사나 방송에는 본인이 직접 랩을 해야 된다면서 그 말이 맞잖아요 또 맞죠? 그래서 제가 그 했던 게 그게 아주 아주 큰 실수가 아닙니다 아 이랬던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군요 네. 예. 네. 지금 이제 6살 연하의 남편과 9년 차. 아, 오래 사십니다. 진짜. 예, 아직 10년 못 채워봤어요. 예, 예, 예. 네, 내년이면 10년이에요. 예, 예. 9년 차 되면 서로 이제 친구처럼 좀 의리를 좀 이렇게 많이 가나요? 아니면... 아직 편하지 않아요. 아, 그래요? 네, 제가 볼 때 한 10년은 넘어야. 어... 지금도 불편한 거 많고요. 많이 싸워요, 지금? 그럼요. 예, 존대해줘야 되고요. 어허. 예, 서로 격려해줘야 되고, 칭찬 아끼지 말아야 돼요. 아... 연하 남편이다 보니 네. 또 더 그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그건 아니에요. 예, 그건 아니고요. 예, 예. 어려워요. 연하여도 예, 예. 어려우시 힘들어요. 그러세요. 엄명 씨, 아, 장윤정 씨가 미국 공연 갔었을 때 도경아 씨가 따라갔었습니다. 휴가를 내고. 예.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더군요. 어떤 금마 참 철없다. 아니 근데 그때는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어 정말. 그럼 떨어지기 싫지. 지금은 출장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. 가만 3박 4일씩 이렇게 1박 2일짜리 말고. 그렇습니다. 예. 자 그리고 장윤정파의 핵심 기둥이 나왔어요. 예예예. 예, 예. 나비 씨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나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나비 양이 몇 년생이죠? 네. 저 86년생이요. 그러면 이제 90 스타를 모르지. 저는 여기 계신 선배님들 다 너무 좋아했는데 특히 쿨 너무 좋아했어요. 아, 진짜? 네. 그 어린 나이에도? 네, 이재훈 선배님. 신곡이 나왔는데 집에 안 갈래요. 좀 파격적으로 변신을 했더라고요. 아니, 이 노래가 사실 휘즈 오빠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가사예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런 스타일이죠. 네. 예. 여성분께서 끼 부리면서 집에 안 간다라고 하는 끼 부리면서 네, 끼 부풀어야 돼요 예, 예, 집에 가야죠 예. 집에 왜 안 가요 저 흐뭇한 표정 봐 되게 좋아지는데요 아 집에 가야죠 가긴 가야죠 집에 가야죠 예, 예. 자 이어서 90년대 아이돌 가운데서 만나고 싶은 친구 1위였습니다 박준석 오랜만이에요 네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? 군대를 갔다 오고 네, 연기 준비도 많이 하고 집집기 아 그래요? 네.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김희선 씨의 후광을 입어서 퇴사자가 참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네 그렇죠 멤버들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저희 리더들 형준이 형 같은 김영규 씨는 지금 사업 업무 하고 있고요 네, 그리고 동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장님이 됐어요 사장님이었어요? 네, 음식을 좀 만들고 CC랑 뭐 이런 다들 잘 살고 있네요 네, 막내 어떤 영명이도 이제 뮤지컬이나 이런 거 하고 있고 아 그리고 그때 박준석 씨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게 그럼요 일반 팬들한테는 인기가 많았지만 여자 아이돌한테는 인기가 많았었어요 아니 제가 아 그랬습니까? 아 제가 얘기해요? 아 어떤 걸요? 말을 더듬네 예예 여자 아이돌들이 많이 싸웠었어요 와. 준석이 내 거라고 이러면서 예. 그랬습니까? 예? 아 되게 아쉽네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지금 여자친구 없으세요? 네 지금 없어요 에헤이 나 원 그래요 예? 네? 이상형 넌 아니에요 아 나 아니구나 이번에는 파스칼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파스텔컬러 파스칼입니다 반갑습니다 파스칼의 뜻이 뭐예요? 네,
파스텔한 컬러를 가진 뜻이고요. 여러 가지 음악을 하고 싶다는 그런 거. 자, 그럼 우리 원미연 씨하고 우리.